배달 앱의 음식점 리뷰를 보고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써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허위 리뷰 작성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전현남 기자입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마저 기각돼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전국 수십여 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실제 소비자인 척 해당 음식점에 대한 가짜 리뷰를 작성했다가 실형을 살게 된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A씨가 작성한 허위 리뷰는 3만 5천 개에 달합니다. 허위 리뷰 100건당 음식점으로부터 약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당 경쟁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하나의 범죄라고 받아들이셔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 리뷰 작성자에게 실형을 내린 건 이례적입니다. 배달 앱에서 리뷰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가짜 리뷰가 대다수 선량한 음식점주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넷에선 허위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리뷰 조작은 빈번합니다. 게다가 2019년 2만 건 수준이던 허위 리뷰 추정 글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론 10만 건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허위 리뷰를 거르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전담팀까지 만드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